정부가 대학에게 주는 예산을 지방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건데 광주시도 올해 시범 사업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줄 세우기 또 교육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이 대학의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야 할 대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을 지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이른바 라이즈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라이즈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 원 이상의 대학 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해보고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자치단체에게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인구 학령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취지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 모두 18개의 대학이 있는 광주시도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조금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부하고 서로 간에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대학 재정 지원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 줄 세우기, 학사 운영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 위주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학사 운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사람 역량에 따라 지원 불균형 등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정 지원 이외에 다른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사 운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향후 대학과 시가 맞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자치단체들과 각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